안녕하십니까. 고대학교 홍석규입니다. 오늘 주 앞에 부분 말씀이 이제 주로 삼생 도시와 두 번째 말씀은 농촌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요청하신 주제가 도시와 도서 안에 연계 상생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도서 지역에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고속도로를 거의 한 10년을 타고서 인천에서 목포를 다녔기 때문에, 과연 도시에서 도시에서 도시, 그럼 그 다음에 섬으로 가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우리나라 전체적인 섬에 대한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섬에 대한 국민들 인식, 과연 어떻게 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시와 도서 상생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대안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 끝에 이제 도시와 도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한 부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섬이 몇 개 이제 최근에 2018년도에 KMI에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3,388개로 보고가 됐습니다. 유인도가 471, 무인도가 2,876개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인도 수가 471개로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과연 우리나라 섬이 몇 번째로 있을까에 대한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9위 정도, 9위에서 10위 정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에스토니아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현황을 보면은 대체로 신안군이라고 해서 서부로 된 행정 지역이 있는데요. 총 14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 사항들을 조사해 본 결과 중에 특히 인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과거 한 10년 가까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20년 7월 현재 얼마인가 봤더니, 39,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명이 꺾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섬의 도서 지역에 문제도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또 그 요새 그 도시 업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박 2일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의 영향으로 관광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16년 제가 2월 12일 날에 하나의 칼럼을 썼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섬의 날을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2018년도에 섬의 날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 그 행정부 섬의 날 공모가 돼가지고, 2019년 8월 8일에 제2회 섬의 날이 그 목포하고 신안하고 같이 또 개최가 됐고요. 사실은 올해 통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8월 8일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섬에 대한 국민 인식입니다. 이게 이제 섬의 날 기념으로 해서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라는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 모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섬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갔다. 근데 이제 주로 어디를 갔냐, 제주도를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의 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밖에 사실은
우리가 지명도를 떠났을 때 알려진 데가 없는 곳이고, 최근에 또 섬에 간 경험을 봤을 때는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경상도, 그다음 전라도 순으로해서 있고, 인천이나 이런 강화도, 인천이나 이런 강화도는 옹진군도 서울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잘 서울 지역 분들이 잘 안 가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섬 여행의 장점은 아무래도 자연경관이 풍부하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먹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여행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섬에 가실 때, 섬에 가셔서 관광을 즐기다가 다쳤을 경우에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가 하나 있긴 한데 주말에는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료시설이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전 대책 우선순위, 과연 무엇을 두는 게 좋을까요? 라는 함께 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좀 관광 자원화 산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프라를 갖춰달라는 부분들이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 아무래도 도시의 관광객들이 섬에 가다 보면 불편한 게 주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재밌는 게 이제 섬 거주를 하겠냐는 부분에서 의협 없다는 90%가 나왔습니다만, 그 섬에서 살고 싶다는 하는 분들이 33%나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도서의 행생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대안 중에 우선 섬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 국토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등등 굉장히 많이 있고요. 관련해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유인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행안부고요. 여기는 이제 도서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다양한 도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촉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이제 개발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이제 최근에 무인도서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무인도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촌유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가 최근에 이제 유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정부 간에 확실하고 차기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섬 관련해가지고 넥스포에서 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 생태, 사회 문화, 경제 구조, 관광 개발, 환경 등에 대한 여건들을 좀 고민하면서 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나 관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정책에 보는 부분들이 섬 주민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의 입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섬의 주민은 아니지만은. 이제 섬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섬의 날 계기로 해서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 14일 날 국무총리 보도자료에 의하면 선발전연구진흥원이라는 것을 국가기관 형태로 해서 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하담석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18년 6월 18일에 섬의 날 메시지로 행안부 김부겸 장관이 섬을 국가 동력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오픈 뮤지엄 50주년 기념 축사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2019년 2월 19일 날은 4개 기관이죠. 해수부, 문체부, 도보, 행안부 이 4개 그 장관들이 모여서 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 다양한 이제 지자체에서 다양한 성 관련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살고 싶은 섬, 뭐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속 정책으로 이슈화해서 하고 있고, 전남도는 이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찾고 싶은 섬,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이라는 게 2019년도부터 시작됐고, 뭐 신안군은 신안군 종합발전계획이 입각해서 여러 가지 그 나름의 플랜을 세워서 이러한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살고 싶은 섬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라남도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가 섬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상남도에 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섬 발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고소민의 생활 향상 및 지역 개발이 비활성화된 게 현재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이제 1996년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상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에 도서개발특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10년 단위의 그 사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018년에 제4차 도서개발 그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의외로 예산이 깎였습니다. 처음에 4조였다 보다는 3조로 올해는 깎였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선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또 400몇십 개나 되는 이제 유인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다가 다 N분의 1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자체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일단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선관의 지역 선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촉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KMI에서는 몇 가지 이제 안을 가지고 그러한 도서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약 100개 항로를 갖고 있고요. 100개 항로를 갖고 있고 166개 여객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많은 게 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총 항로수 100개 중에 39개가 있습니다. 인천이 12개 정도가 있고 기타 여수, 그래서 전라남도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항로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수송이 굉장히 많은 게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목포 지역의 그 가도의 지역이 그 거의 일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한 여객선 수송 실적 2019년도를 보면, 목포지사, 여수지사, 남도지사의 전라남도 쪽에 훨씬 더 굉장히 많은 그 여객들이 이제 수송이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영이 이제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우리나라 내한 그 항로 루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문제점이냐 보면은 조선지역의 접근성하고 이제 해상 교통 문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업체가 그러니까 이 여객선 업체가 굉장히 영세하다. 그러니까 선박이 노후하고 운항 횟수가 감소하는 이제 순환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항로 자체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안개가 뜬다든지, 그래서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수시로 변환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비발하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디 인천에 어디 여객선을 타려고 하더라도 변환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단은 섬 지역에 왔습니다만 섬 지역 안에서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국토부와 행안부와 해수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그 섬과 도시와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부분들을 고민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접근성 부분에서 이제 연륙연도인데요. 최근에 연륙연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자료인데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연도교 도서하고 그 도시와 도서관에 연결된 부분이 섬과 섬과에 연결된 부분이 46개. 그 다음에 입지와 도서 지역에 연결된 게 55개. 그 다음에 일반 해산교가 35개 정도로 돼서, 거의 이제는 뭐, 웬만한 연안 지역의 도서들은 연륙교로 거의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진 천사대교가 되겠고요. 이건 2000대교가 되겠고, 현재 여수와 고흥 사이에 연륙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륙연도가 되면 이게 물론 도시하고 도서관에 아니면 도서관의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만 제가 이제 일본 세토내의 그 도서와 도시들이 연륙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조사해 보고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륙연도의 문제는 섬 주민들의 평생의 수건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선주민들은 불쾌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들고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용 문제입니다. 상당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선박이 KTX의 2.2배에다가 고속버스 6.6배 정도 되고요. 인천 목포 352.9km입니다. 고속도로로 가졌을 때 31,000원인데 인천 백령도 382km에 66,500원, 그 다음에 목포 가보도가 146km인데 61,000원 이렇게 되니까 관광을 할 수가 없죠. 가보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나 아니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한 가족, 4인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해서 가보도 한번 가시려면 100만원 정도 쓰신다. 2박 3일 100만원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 지역이나 아니면 목포 중심에서 도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일단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결성 부분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선사의 연동세성, 뭐 보호하는 연결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백길도 이제 도보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객선 공영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준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2천만이고요. 현재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2020년 6월 9일 날 이제 대중교통 육성이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와 더불어 이제 항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뭔가 이제 조금 그 관련된 대중교통이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관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뭐 지자체의 여러 가지 그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섬이 많은 충남이나 전남, 경남의 경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도서 상생 발전 위한 대안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덧칠을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전철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대개가 6월에서 8월 이후에는 섬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겨울에 또 춥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겨울에도 좀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여객선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울릉도 왔다 갔다 포항에서 울릉도 왔다 갔다 했던 2,400톤 그 배가 결국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작은 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 타봤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안 크루즈 형태의 배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그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그 취향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숙소를 어디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호텔이나 뉴스호스텔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섬관광을 저희가 계속해서 섬에 오세요, 놀러 오세요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디 묵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객실이나 쇼핑몰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또 불구하고 좀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서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을 그 도서지역을 이제 조사를 좀 해보고 실제로 가본 데도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섬마다 아까 독특한 그런 그 자기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힐링 목적으로는 뭐 인도네시아 메라나나 몰디브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겠고 최근에 일본 나고시마라든지 이런 그 예술의 섬 이런 걸 최근에 우리나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자립섬 그래서 덴마크의 상소라든가 이런 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모든 섬들이 다 똑같이 그 일반적으로 똑같이 만들어갈 겁니다. 아니라 색깔 있는 섬을 만들어가자. 있고 결국 이제 주민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하고 같이 이제 좀 협력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관여했습니다. 그 서남의 학과 이제 최근에 뭐 관광 개발 등등 뭔가 청사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발전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추진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광 새롭게 그 관광 벨트를 경남 쪽과 같이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뭐 경제권을 같이 이제 경남 지역과 가도의 지역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바다와 육지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자는 그런 어떤 그 플랜을 개발을 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목포와 서울 사이에 그 SRT와 KTX가 있어서 2시간 30분 되면 지금 목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수까지는 다이렉트가 있고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자들께서 일본에 대한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신칸센 사례를 보면은 대개가 굉장히 빠른 노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여러 가지 쓰는 그런 신칸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그 전략을 세울 때는 직접 뭐 여러 번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가 있는 게 목포시하고 신안군의 그 도도 통합인데요. 연륙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서로 이제 그 교류를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전에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도도 통합을 했던 그런 지역들 사례들을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고민해서 앞으로 저기 추진한다면 뭔가 섬 지역과 도시 지역에 어떤 유인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